미스터 트롯 하면 누가 생각나요? 임영웅. 그 다음에? 커튼 임씨잖아. 아 그래요? 어.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나요? 요즘에 엄청 이슈인데. 아, 그 김호중. 김호중.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김호중? 아, 죄값 치러야지. 뭔 소리야. 당연히 치러야지. 못 나올 것 같아요? 형 살아야 될 거야. 아, 형을 살아야 된다?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을 거고. 분명히 공인으로서의 책임에 또 공인으로서의 거짓말하고 막 이랬잖아. 또 그리고 그거를 또 잘못을 포장하려고 막. 나도 그거는 왜냐면 나도 한때는 내 제자 중에 그 친구하고 김호중하고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눈에 띄더라. 근데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형이나 이런 걸 다 받지는 않을 거야. 근데 형은 치러야 될 거야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다시 나와서 활동할 것 같아요? 이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? 어떻게든 살아가. 그러니까 김호중이라는 친구 그 한 사람의 한계의 개인으로 봤을 땐 별거 없어. 근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게 인복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. 그 인복이라고 하면 뭐 연예인이고 가수잖아. 그럼 그 사람한테 인복은 뭐니까 팬이겠지.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지. 이런 여론의 힘이 부합이 돼서 그런지 뭐 그러면 그런 거 있잖니 왜 또 뭐 탄원서 같은 것도. 이 법이라는 게 잘못을 하고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거고 또 저기 뭐야 공인으로서의 큰 잘못도 있는데 이게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이나 그 사람들 후기라도 한 장씩 써주는 탄원서나 이런 게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아. 그래서 인복 때문에 많은 인복 때문에 이 친구가 살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있는다. 다시 나와서 활동한다? 뭐 대중 그냥 뭐 공중파에는 안 나오더라도 암암리 그 뭐 그 공연하는 걸 뭐냐 자기 공연하는 거 뭐라 그래 콘서트 뭐 그런 식으로 활동하겠지. 그리고 뭐 몇 해 가다 보면 또 나온다. 많이 지금 사고치고 잘못한 친구들 나오는 친구들 많잖아. 많이 나오죠. 뭐 그중에 한 친구가 되겠지 뭐. 그리고 철판 깔고 나오던 요번에 이렇게 큰 잘못 저지르고 했으니까 선행도 좀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잘못도 아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살아. 근데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게 가장 큰 거고 또 참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거고 아무튼 인복이 많아서 그 인복 때문에 아마 다시 활동을 할 것 같아. 그리고 살아도 분명히 짧게라도 살 거야. 근데 살아도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것 같아.